오랜만에 불었더니 숨이 딸려요. 아 그리고 아리랑에서 한 세 번째 마디에서 보시면 시도시솔파미파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제가 불 때는 시시시솔파로 하더라고요. 시도시를 안 하고 시솔파로 하더라고요.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에 익었어요. 시도시솔파미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시솔파로 그냥 쭉 나가더라고요. 묶어가지고 시 도시를 안 하고 왠지는 저도 모릅니다. 손에 이렇게 익어가지고 난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여튼 시도시 솔파 미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제 태평소를 이제 태평소 만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저도 그랬듯이 이제 사물놀이를 하다가 또는 풍물놀이를 하다가 아 여기서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추구하고 싶다 이러면서 태평소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. 그 대학 동아리에서도 이제 풍물을 하다가 태평소가 딱 끼게 되면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거든요. 태평소가 잘 불고 못 불고를 떠나서 있고 없고의 차이가 풍물패에 굉장히 큰 차이가 됩니다. 그래서 아 이제 풍물패에서 내가 태평소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연주곡보다는 풍물패가 2채에서 불 때 어떤 걸 불었으면 좋겠어요. 3채에서 불 때 어떤 걸 불었으면 좋겠어요. 3채 칠 때, 그러니까 풍물패가 3채 칠 때 어떤 걸 불고 뭐 7채는 잘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채 칠 때 어떤 걸 불면 좋고 뭐 휘몰이, 자진몰이 칠 때 3채가 자진몰이죠. 자진몰이 할 때 어떤 걸 불었으면 좋겠어요. 이런 거 요청하시면은 그 아무래도 3채 자진몰이 칠 때는 아리랑이 가장 만만합니다. 왜냐면은 4분의 4박자잖아요.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? 저는 이 음계 잘 모릅니다. 근데 3채가 4-4-4-4로 떨어지는데 아리랑도 4-4-4-4로 떨어집니다.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4-4-4-4로 떨어지는 거를 이 태평소에 맞춰서 딱딱딱딱 맞게 부르실 수가 있어서 저는 3채 부실 때 아리랑 조금 추가해서 불어주시는 거 요청드리고 만약에 불 때는 이 네 마디가 좀 적을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1, 2, 3, 4 한 다음에 1, 2, 3, 4, 3, 4 이렇게 두 번 불면 돼요. 1, 2, 3, 4, 1, 2, 3, 4, 3, 4 이렇게 하면은 몇 개야? 총 10마디가 되는 거죠. 10마디면은 꽤 많이 분 거예요. 거기에 이제 능계 아시는 분들은 능계 따라서 조금 불어주시고 능계 도입부 불고 아리랑 불고 능계 끝부분 조금 따라서 카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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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가 맨 마지막에 아리랑 3, 4 마디 넣어주시면은 어느 정도 3채는 그나마 이렇게 커버가 되는 그런 게 있겠죠.